안녕하십니까? 저는 1500년 전에 살았던 가야의 장군입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 위치했던 가야는 본가야, 대가야 등 여섯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철의 생산이 풍부해서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었으며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장수로서 이름을 떨친 김유신은 본가야 왕실의 후손이었고 무룩이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과 함께 가야금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